지난 9주간 9가지 주제를 놓고 이제 성도의 견인을 안타깝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들리지 않는 우리들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 심각하게 읽어야 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 말씀입니다. 역사는 모든 것에 다 끝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개인과 도시와 국가에 종말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고통이 아무리 커도 끝이 있습니다. 기쁨이 아무리 커도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진정한 종말은 인생인 끝이 있고 주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끝났다고 놀라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사건은 끊임없이 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도 오고 성숙할 때도 오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사건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천국의 적응 훈련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누구나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내 인생의 종말을 경험하며 그리스도로 인해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만이 진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말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에는 종말이 있기 때문에 첫째로 무너질 것을 보아야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려고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지금 나가셨어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것을 미리 영의 눈으로 보라고 하십니다. 후에 돌마다 보석을 넣고 지었기 때문에 무너질 때 보석을 찾느라고 진짜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아낌없이 지은 것일수록 아낌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재산을 아껴서 모아놓으면 자손들이 다 법정투쟁을 합니다. 없으면 안 하는데 있어서 합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 무너질 수 있음을 보는 것이 믿음과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심정은 술 먹고 감옥 가고 속 썩이는 자녀를 가진 부모의 수십만 배의 아픔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안 됐을 때 속상하는 그 강도는 믿음이 있을수록 훨씬 그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엊그제 서울대 재학생이 SNS에 유서를 올린 후에 투신해 사망했어요. 죽기 20분 전에 제 유서를 퍼뜨려 주세요라는 제목에 그래서 이 A군은 나와는 너무나 다른 이 세상에서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증으로 괴로워할 때는 근거 없이 다잘될 거야 식의 위로는 오히려 독이다. 등 우울증과 자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A군은 죽는다는 것이 생각하는 것만큼 비합리적인 일은 아니다. 정신적 귀족이 되고 싶었지만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수저 색깔이었다. 수저 색깔 뭔지 아세요? 금수저, 흙수저. 예, 이 아이가 정신적 귀족을 논했지만 정작 본인은 서울대학까지 가서도 흙수저라고 생각하고 부모 덕을 보는 이 금수저에 대한 상실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서울대학까지 갔어도 예, 저도 참 그거 많이 느꼈었습니다. 부모에게는 아들이 서울대를 갔으니 보기도 아까웠을 화려한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잘 나갈 때 무너질 수 있음을 보는 것이 믿음인데 나와는 너무 다른 세상에서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19살 이 청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도 무너질 것을 보아야 합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은 무너진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때와 징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대단한 성전이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가 없어도 선하고 계명 지켰다는 부자 청년을 구원의 모델로 삼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이고 다음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입니다. 초림과 재림은 멀리서 보면 겹쳐져서 똑같이 보입니다. 이상한 종말론자들은 날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온다고 이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걸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화려한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도 적어도 우리도 교회가 이단에게는 안 간다고 해도 각자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것에서 미혹받아 넘어집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건강, 학벌, 돈과 지위를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암에 걸리고 입시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실직을 하면 미혹을 딱 받게 됩니다. 미혹은 어원상 죄로 이끄는 일, 신앙을 떠나게 하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이 너무나도 이제 식민지에 살면서 그 이 세상 메시아를 간절히 구하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거짓 그리스도가 300명쯤 있다고 하는데 이 작은 나라 한국에 그런 교주가 80명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천자의 나라 맞아요. 무서운 나라 맞아요. 그죠? 이 조그만 나라에 300명이 있는 적그리스도가 80명이 있대잖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진짜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모릅니다. 안전하사나 이 세상에서 구원해줄 돈과 주의를 간절히 바라다가 이런 그런 적그리스도 같은 이단이 나타나면 그에게 돈도 몸도 다 내어주고 망합니다. 예, 뭐든지 된다고 그러죠, 이단이. 이단에 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길로 놓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국 엄마들은 자녀가 서울대 간다고 하면 들키지만 않으면 어떠한 불법도 저지를 사람들입니다. 미혹을 받은 그것이 구세주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구세주이고 어떤 사람은 예쁘게 해주는 그것이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다 예쁘고 다 건강하고 다 부자라면 그것이 유토피아겠습니까? 다 똑같으면 그것은 이미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유물론이 평등을 부르짖어도 물질의 평등은 가난을 가져옵니다. 우리 북한을 봐도 알지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평등입니다. 할렐루야. 아파도 복이고 건강해도 복이고 대학에 붙어도 복이고 떨어져도 복입니다. 주님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계속 죽으시겠다고 하는데 거짓 구세주는 계속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모두가 평등한데 네가 왜 그러고 살아? 이럽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이 변하기 위해 기도하고 미신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야망 때문에 미혹받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이 기도하며 우리의 무너진 데서 오직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와 징조에만 너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서 미혹받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현재 나의 구세주는 무엇입니까? 자, 종말론 두 번째는 종말은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다 같이 있어야 하되,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무너질 때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고종은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극도의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해요. 궁전이라는 최고의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곳은 창살 없는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측근 신하조차 믿지 못하고 음식도 독이 들었을까 봐 제대로 먹지 못했으며 불면에 밤을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러시아 공사 웨베르와 선교사 언더우드가 자물쇠를 채운 철가방에 음식을 담아 교대로 궁궐에 나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밤마다 언더우드, 헐버트, 아펜셀러 등이 돌아가면서 고종의 옆을 지켰답니다. 그러나 환경이 두려움을 물리쳐주지는 못했어요. 궁정 같은 환경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난리가 왔는데 준비가 안 된 우리는 소문만 들어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는 어떤 난리의 소문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고 듣게 하십니다. 문자적으로 세계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민심도 흉흉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난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있어야 돼, 있으리니 그러시니까 아, 있어야 하는 일이구나 이러시면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있어야 하는 일이구나. 난리 소문을 들어도, 즉 망하는 소문을 들어도 아, 있어야 하는 일이기에 주님은 자신 있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도 아니라고 하세요. 이거는 시작이라고 하세요. 어떤 재앙도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육의 종말로 인해 영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전쟁만 전쟁이겠습니까? 예.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믿기 쉬운 거짓말은 이 관계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이혼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해요.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우린 끝났어, 다 식었어, 그래서 이혼으로 이어지고 더 두렵고 힘드니까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남편이, 또 내가 자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바람을 피거나 가출을 했다면 아, 이 일이 나의 거룩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일이구나 생각하면, 오늘 잘 들으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실 텐데 이 일이 결코 끝이 아닌데 막 두려워하면서 다들 끝이라고 외쳐댑니다.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세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은 두렵지 않아도 나한테 오는 사건은 막 통곡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이혼을 해도 돈 없어서 굶을까 봐 두렵고, 자식이 공부 못해도 나중에 못 살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있어야 할 일로 여기지 않고 무조건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있어야 될 일이구나 이럽니다. 예, 있어야 될 일이구나. 오늘 제일 키워드 핵심 단어는 있어야 될 일이구나. 다 같이 한번 외쳐보세요. 여기서만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도 하세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아픔이 있어야 될 일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자, 꼭 인정하시면, 다시, 있어야 될 일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더 크게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종말론 세 번째는 종말이 오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난리의 소문 그리고 기근과 지진 때문에 환란이 시작되면 이 과정에서 시험에 빠져서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넘겨주고 배신을 당하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9절 10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 이렇게 난리가 나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 건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만일 이제 시집을 갔는데 시댁에 부도가 났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네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이러면은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되죠?
와유, 이제 복습이 잘 됐어. 있어야 될 일이구나. 여기 문제는데. 아니, 왜 나 때문이야? 사업이 잘못된 게 왜 나 때문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사업을 했어? 결제를 했어? 뭘 했어? 그래서 미움을 그냥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 이 시댁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냥 이 상처가 돼서 독이 돼가지고 나를 아주 추하게 만듭니다.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도가 났으므로 예수님을 위해 미움을 받아내야 합니다. 난리가 나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한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 환난당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미움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이 미움을 받아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미움받는 우리에게 리더십이 생깁니다. 내가 왜 미움을 받느냐고 따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미움을 받을 때 우리의 끝난 것 같은 종말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이어집니다. 나눔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는 주님이 내가 외로운 걸 싫어하는데 나를 왜 외롭게 하시는가? 고난은 축복이 아니고 고통일 뿐이다. 교통사고로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 재혼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데리고 들어간 딸은 카드 절도에 가출까지 했다. 남편에게 한 달만 우리들 교회 가보자 해서 데려왔지만 여전히 이혼을 요구한다. 이혼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고 이삿짐을 싸려니 외로움이 사무쳐서 부모님과 언니가 있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남편 대신 딸이라도 내 옆에 있으면 좋으련만 아무도 내 옆에 있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만 사랑하시는가? 왜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몸은 자꾸 아프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실까? 정말 모르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어디로 갔을까? 주님 사랑을 주세요. 주님 사랑이 너무 고파요. 여러분 외로워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배우자를 도울 수 있을 때 결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앞뒤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외로워서 결혼하면 너무나 매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초혼도 힘들지만은 재혼은 둘이 같이 쌓은 추억의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수틀리면 내 돈 쓴다 싶어서 당장의 이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혼은 아프리카 선교보다도 더 어려워서 천번 만번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혼에서 나와 내 자녀 치닫거리 해줄 이 배우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쓰시려고 벙어리로 만들어서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인분의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니까 에스겔 4장 14절에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 없었나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시험에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잘했고 봉사했는지, 내가 얼마나 의로웠는지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을 해야지 그렇게 봉사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 미움을 받아야 상처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해서 시련을 겪나 하지 말고 이게 있어야 하는 일이구나 하고 시작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에스겔서는 48장까지인데 이제 겨우 4장 왔어요. 행함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에스겔도 키워가시고 메시지도 키워가신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들어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며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미움도 안 받고 욕도 안 먹고 사랑도 안 식어지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지만 에스겔도 예외가 없는 이 훈련을 받는 것이 사명으로 나가는 비결입니다. 누구든지 이제까지 잘하다가도 오늘 안 알아주면 살기도 싫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안 할 말을 하게 되고 온 집안 식구에게 미움받고 또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5년 동안 시집살이 잘하다가 이게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생각이 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앉아야 할지 서야 할지 모른 채 교양으로 미움을 참다가 에스겔처럼 저도 오라 소리를 지르면서 가출을 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사랑이라고는 없었지요. 근데 이제 에스겔도
난리를 치니까 인분을 새똥으로 감해주셨어요. 제가 에스겔처럼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게 잘 참으면 그것이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 고난을 그래도 잠시 감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새똥으로 하셨으면 감사가 없었을 텐데 인분에서 새똥으로 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댁에서 분가를 하니까 잠시는 숨이 쉬어졌습니다. 같이 살다가 아침 저녁 문안 가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침 저녁 문안 가라 그러면 여러분 결혼 안 할 거예요. 살아보세요. 그래서 혹독하게 다뤄주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훈련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철주야이라는데 잘 알아주지 않으면 독이 나옵니다. 내가 왜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경례하지 말고 이거는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있어야 할 일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없어야 할 일이라고 하니까 없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가 이러니까 이게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밤낮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생각 좀 버리시고 이것이 내가 있어야 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만 받아야 합니다. 누가 미워해도 내가 물 가운데로 들어가도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사르지 않고 침몰치 않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내가 미워하고 있으니까 불사람을 당하고 침몰해서 사람이 상처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취해지는 거예요. 불사람을 당하고 이제 침몰하니까 그저 그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종말이 올 때 사실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악 때문에 미움받는다면 이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난 용서 못해. 복수할 거야. 이게 자기의 악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면은 부인에게는 당연히 사랑이 식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나는 이제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에 놀라지 마세요. 자기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의 종말은 그 사랑이 식어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인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식어지는 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한테는 그것이 최고의 우상이니까. 예, 남자는 이 일이 없어야지 이제 그때부터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에요. 이 땅에서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주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종말이 와야 예수님의 진짜 종말이 시작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뭘 또 이해가 되겠어요? 머리로만. 그러나 우린 그 정도까지 못 가고 막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불법이 성행합니다. 11절 12절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욕을 먹으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점점 왕노릇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봐야 하는데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에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노후가 걱정인데 자녀들이 공부도 못하고 있으면 내 자신을 생각하며 있어야 하는 일이구나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일이구나 내가 너무나 자녀를 바라고 있으니까 남편을 바라고 있으니까 이게 있어야 하는 일이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자녀를 미워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남편 미워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자녀가 학교만 좋은데 붙는다면 불법을 행하며 힘든 것을 핑계로 입시복음, 건강복음, 사업복음, 사랑타령복음에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합리화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인 거예요. 자녀를 위한다고 불법을 행하면 결국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인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곳에는
파멸밖에 없습니다. 값싼 구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에서나 값싼 구원이 기다리고 미혹을 합니다. 사랑의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전하지도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미울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 선지자의 말에 너무 속고 싶은 거예요. 자, 콜로로 브라질 대통령의 동생이 그 90년대 초반에 형의 스캔들을 모아서 책을 냈어요. 대통령 동생이 대통령의 비리를 고발해서 우리 형이 마약을 했고 형수는 바람을 폈고 영부인인데 또 포악했고 구타를 했고 창녀를 찾았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사람이 부정부패로 지금 스캔들에 휘말리고 있는데 아주 이 책까지 보태줘서 사임을 했습니다. 이 가정은 얼마나 정치 명분가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브라질의 케네디라고 하는 아주 그냥 배우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금수저였는데 이렇게 추악하게 무너졌습니다. 그곳에는 부인과의 사랑도 없었고 형제 간의 사랑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부러우십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가족 사랑이 됩니까? 그런 사랑은 돈 떨어지고 지위 떨어지고 환경이 바뀌면 식고 맙니다. 아웅산 수치여서도 30년 동안 갇혀있다가 지금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아주 권위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인생이 참 별 인생이 없습니다. 예. 누구도 그 환경에 가면 장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희생을 치르고 남들을 도와주는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내 식구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이기적인 정욕이기 때문에 결국은 반드시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도리어 버리고 버림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도 있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운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없는 척하고 무시하려고 했습니까? 술이나 한 잔 먹고 머리를 흔들어대는 게 대책입니까? 친구와 수다를 떱니까? 쇼핑을 가십니까? 여행을 가십니까? 돈 있어야 가죠. 안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여서 불법을 저지른 적은 없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결국에 가서는 꼭 불법을 행하게 인도를 합니다. 가정을 깨게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종말론 네 번째는 복음이 전파될 때가 진정한 종말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이 식어버리고 남이 나를 미워하고 때리고 잡아 죽일 때 어떻게 끝까지 견디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공동체도 모두가 거듭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내가 미움을 받으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부도나고 실직하고 바람을 피울 때 내가 보여줘야 할 얼굴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할 때 이를 악물고 견디면 이만 빠집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는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견디는지 상대방이 다 압니다.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라고 했습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시다 고난당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불법에 미혹당합니다. 하나님의 법 외에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권세도 많아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견디되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 가서 살림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받는 아내와 며느리와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는 상상도 못하게 제가 살림을 나게 되었어요. 쫓겨날 줄 알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 다 사랑해도 우리 시어머니만은 안 돼. 우리 남편만은 안 돼. 우리 장모만은 안 돼. 그런다면 그 어머니와 남편과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다고 그 결심해 보세요. 그러면 따로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 다 사랑해도 그 인간만은 안 돼.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인간하고 사는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거꾸로 해보세요. 정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지 말고 구원 때문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게 끝이라고 합니다. 끝은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가 잘 되는 게 끝이 아니고 사랑이 내게 오는 게 끝이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끝이래요. 우리의 고난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혼하라고, 다 끝내고 헤어지고 자살하라고 난리와 기근과 지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실직과 질병과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온 것입니다. 난리로 고난이 시작됐어도 그 고난을 통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이 고난의 끝입니다. 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합니까?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라서 말할 줄 모른다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망해가는 나라에 보잘것없는 아이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왕국과 여러 나라 중에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세상에 이런 능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종말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런 무너지는 난리가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건설하고 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 앞에 네 가지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나중에 두 가지 건설하며 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으로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육의 무너짐이 먼저 있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이 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았다 하시고 구별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 말씀을 그의 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누구에게든지 보내는 곳으로 가라.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친 다음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등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쓰러진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가야 합니까? 서야 합니까? 나도 모르게 섰는데 조금 있다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갔습니다. 넘어진 신호등은 누워서도 사명을 다합니다. 우리는 병이 걸리고 실직을 해도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을 해도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시작은 온 난리였지만 고난당하다 온 가족이 예수 믿으면 그때 죽어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집안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면 죽을 수도 없습니다. 아직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 죽으면 누가 이 역할을 합니까? 누가 미움받을 때 독이 없는 얼굴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부도나고 바람 피운다고 이혼하면 말이 됩니까? 복음을 전할 너무 좋은 얼굴을 주셨는데 나 죽으면 그 얼굴 누가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렇게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가운데서 이 독이 없는 얼굴을 할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는 일이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움받는 일이 있어야 되면 독이 없는 얼굴을 할 사람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처럼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우뚝 서기 위해, 내 가정이 우뚝 서기 위해 성전의 무너짐은 일어나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심기기 위해 우리 가정을 건설하기 위해 끝까지 견뎌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견뎌야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천국 복음을 위해 여러분은 헌신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끝나지 않았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육의 종말에서 영적인 종말인 예수님을 맛보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야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너 결혼만 시키면 내가 죽어도 돼. 네가 학교만 마치면 내가 죽어도 돼. 이러고 계십니까? 예. 네가 결혼만 하면 난 이제 네 아버지하고 이혼할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다들 그때만 지금 바라보면서 이를 갈면서. 결혼과 공부는 하나님이 다 시키십니다. 내가 죽지 못할 이유는 오직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안탈리아의 아스펜도스 경기장은 2000년 전에 세워진 1만 5천 명 5천석 규모의 경기장입니다. 이게 터키에 있죠. 예. 그런 곳에서 제가 선교사 수련회를 그때 갔었죠. 집회를 했어요. 그날 외성 병력을 동반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걸 뚫고 갔는데 예배 시작 전에 비가 딱 멈췄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경기장에서 히브리인을 데려다가 굶주린 사자 앞에서 가이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사자 밥이 되지 않고 황금 마차를 하나 딱 놓고 이 황금 마차를 태워준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단 한 명도 황금 마차에 오른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황금 마차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사자밥이 돼도 황금마차를 지금 선택하지 않는데 뭔 그렇게 이혼을 선택하고 뭔 자살을 선택하고 예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 하나 구원하면은 천국에서 그냥 너무나 상이 클 텐데 이 짧은 인생에 별 인생이 없는데 예 여러분들 적용해 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무엇이 무너지고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나한테는 뽑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일밖에 없어? 이러는데 계속해서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무너지는 일이 와야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는 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축복이에요. 내가 그만큼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무너뜨림을 당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내가 심기기 위해 그래서 우리 가정을 건설하기 위해 끝까지 견뎌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와도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일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있어야 할 일이다 외쳐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회사나 집이나 그냥 가정 모두에게서 욕을 먹고 때림을 받고 그냥 뭐 음해를 당하고 음모를 당해도 다 같이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다시 자기한테 속삭여보세요. 이거 여기서만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하세요. 인생이 별 인생이 없어요. 예,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면 돼요.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회사에 들어가면 쫓겨날 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장이 아무리 욕을 해도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국 사장이 또 될 텐데 예, 우리들 교회만 오면 승진이 그냥
눈앞에 다 있어요. 황금마차가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일로 여기시면은 사실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들 교회 와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얘기해봐요. 되는 일밖에 없어요. 알아요? 제가 복음으로 날마다 안 되는 일을 외치니까 여러분들은 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설하고 심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뽑혀지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고 있으니까. 미움당하는 얼굴을 보이지 말고 거기서 독이 없는 얼굴을 보여야 되는 영생 화장품 듬뿍 처바르고 왜냐하면 우리도 또 이제 억울하니까 처발라야 돼. 많이 많이 처발라야 돼. 어떻게 또 그러지? 또 그러지?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너무 슬픈 마음을 제가 다 압니다. 제가 너무나 눈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뭐 정신적인 히스테리에 걸려서 날마다 운다 막 이런 걸 홈페이지에 또 올렸더라고요. 네, 내가 왜 울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얼마나 설명을 했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인 것 같아요. 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성경의 인봉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사도는 너무나 울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너와 네 자신을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는 애통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기가 막힌 나눔을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자고 있는 저를 오빠가 장난으로 툭 하고 견드렸는데 제가 오빠한테 발길질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자주 일어나는 장난질이지만 오늘 아침 오빠는 이상하게 혈기를 부리며 밥상을 엎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랐고 가만히 이불 속에서 내 십자가다, 내 십자가다를 반복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오빠한테 소리 지르고 악을 쓰며 덤볐을 텐데.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죽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엎어진 밥상을 치운 엄마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시집가서는 남편이 엎은 밥상을 치우고 이제는 아들이 엎은 밥상까지 치우는 엄마의 모습에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 인생이 너무 구질구질해 보였습니다. 그걸 왜 엄마가 치워? 밥상을 엎은 사람이 치워야지 하면서 오빠가 미워서 엄마를 거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전 아직 죽지도 않았고 십자가에서 기절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엄마와 오빠가 출근하고 혼자 남은 집에서 미친 듯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빠의 옷을 끌어안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오빠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오빠를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빠가 지금까지 받은 고난과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니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오빠의 고난과 오빠가 받았을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를 그대로 닮은 오빠는 제 삶의 고난 그 자체였으니까요. 어릴 때 저는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습니다. 반면에 오빠는 아빠한테 맞으며 자랐죠.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빠는 항상 만취에 들어오셨고 그런 아빠한테 오빠는 항상 맞았습니다. 맞고 또 맞고 그러다 발로 밟히고 욕실에 갇혀서 밟히고 안방에서 밟히고 거실에서 밟혔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잡히는 대로 다 집어던졌고 현관문의 두꺼운 유리도 주먹으로 깨부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런 아빠로 인해 항상 부들부들 떨어야 했고 만취한 아빠가 잠이 들 때까지 옆집 아랫집으로 피해 다니다가 아빠가 잠이 들면 몰래 집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아빠의 혈기가 잠잠한 날에는 오빠가 저를 때렸습니다. 오빠는 제 교과서를 찢고 낙서하고 학용품을 집어던지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아빠가 오빠를 때리듯이 저를 때렸습니다. 그런 생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오빠가 중학교 때 가출을 했습니다. 오빠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사고뭉치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오빠의 뒤치다꺼리 하느라 법원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전 그런 오빠가 너무 싫었고 창피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자 유명한 사고뭉치의 동생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다 싫었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저와 엄마는 가출함으로써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빠에게 독약보다 쓴 고통의 사건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엄마와 저의 가출로 아빠는 더 자주 술을 드셨고 오빠는 혼자서 그런 아빠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갑작스런 아빠의 죽음으로 오빠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아빠의 얼마 안 되는 재산도 큰엄마가 가로채버렸습니다. 오빠는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큰 집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또 더구나 자기를 무시하는 동생에게까지 받은 상처, 이제 상처로 똘똘 뭉친 오빠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오빠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의 구원을 위해 제가 애통해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빠를 사랑한다면서 제 안에 아직도 오빠를 미워하는 죄가 있고 오빠의 잘못만 눈에 보입니다. 제가 아직도 어둠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오빠를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오빠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안에서 오빠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한다고, 혼자서 아파했을 오빠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집의 종말인 것 같은 이 사건이 있어야 할 일로 여겨지지 않았다면 서로 시험에 들어 정말 미워하고 잡아 죽이고 상처받고 하면서 정말 인생의 종말로 끝났을 텐데 이 집안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자매와 오빠와 엄마가 다 같이 우리들 교회를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 자매와 오빠가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집에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기가 막힌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이 집안에 복음이 전해졌으니 이제 영적인 종말인 예수님을 맛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죽어가는 이 삶에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이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한다면 악한 것입니다. 미움 혼자 받아서 혼자 상처를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시면 이제 영적인 종말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 어떤 성공에도 무너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미혹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인생의 종말적인 사건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영적인 종말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끝이고 전파되는 것이 끝이고 진정한 종말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있어야 하는 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어떤 것도 이제 무너짐을 정말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난리가 나면 다 시험에 빠져서 잡아주고 미워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오면 당연히 있어야 될 일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미움 가운데서 상처가 독이 되어 취해지지 않도록, 주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잘 예수 믿는 얼굴로 갈 수 있도록 내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종말이 몇 월 며칠 몇 시가 아니라 아버지는 어떤 성공하고 있는 것에도 무너짐을 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처럼 어떻게 저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 하면서 우리 가운데는 정말 끊임없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아버지 하나님 넘어뜨리는 일이 와야 나를 건설하고 심는다고 하십니다. 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일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시험에 들어서 너무나 두려워서 아버지 미혹받을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상처가 되고 독이 되어서 취해지는 얼굴을 보지 말고 예수 이름 때문에 그 독이 없는 얼굴을 보여야 할 한 사람이 바로 너라고 하십니다. 아멘.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길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인 줄 알지만 미움받기도 이제 너무 지쳤고 힘이 듭니다. 언제까지 가야지 복음이 전파될지 꼭 기약이 없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둠에 빠져있는 우리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미 독이 없는 얼굴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그 얼굴로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고, 억지로는 그런 표정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 일이 나의 거룩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일이구나, 있어야 하는 일이구나. 아멘.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남편이 수고를 하고 아내가 수고를 하고 자녀가 수고를 하고 회사가 수고를 하며 건강이 수고를 한다는 사실을 입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육이 무너짐으로 이제 영의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하시오니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죽을 수도 없고 이혼할 수 없다는 아멘. 것을 알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진정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